이유진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따라오면서 계속 보완이 되고 결국에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, 그래서 이거에 조바심 내지 않고 쭉 꾸준히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녕하십니까? 메가 공무원에서 9급 9까지 일반 행정 직렬을 공부하여 1년 만에 최종 합격에 달성한 수험생 조혁기라고 합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공부법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 과목에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조언하시는 바에 맞춰서 각 과목에 특화된 공부법을 적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메가 공무원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이제 이유진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데, 고통스럽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. 이게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것 같고, 아니면 진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고, 아니면 뭐 기출문제를 푸는데 좀 안 된다 싶다 해서 그때만 조금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틀리고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합격으로 가는 고지를 넘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결국 국어 과목만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국과제 합격할 때는 필기에서 국어를 이제 다 맞았었거든요.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쉴 때는 적어도 마음을 놓고 푹 쉬어서 에너지 충전을 조금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이게 그렇다고 공부를 손에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, 사실은 그 한국사 가르치는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정 못하겠으면 가끔씩 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라고 하셨거든요.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재수를 하지 않고 합격을 한다 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, 중간중간 이제 그 공부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한 달에서 한 번 정도의 리프레시 정도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면접은 역시 메가 공무원 학원에서의 면접 대비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게 모의 면접 시스템이었는데요. 모의 면접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 이제 면접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 한 말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점에서 화법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 원장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결국 면접을 통과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사소한 사건인데 좀 실용적인 조언이라서 한번 그 미래의 수험생께 드리자면,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참조할 수 있는 페이퍼를 이제 작성을 해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페이퍼가 두 장으로 돼 있어서 소위 말하는 먹지라고 해서 이제 펜으로 눌러 쓰면 밑에 그게 묻어 나와서 그렇게 해서 한 장을 쓰고 두 사람이 나눠보는 구조인데요. 그때 반드시 좀 눌러 쓰셔야 됩니다. 왜냐면 약하게 쓰면 먹지에 잘 묻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. 제가 사실은 만년필로 썼다가 슬쩍 합격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면접관님께 사과드렸습니다. 그나마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긴 한데요. 꼭 그 볼펜으로 꾹꾹 눌러쓰세요. 자습관 시스템 때문에 들어왔었지요. 왜냐면 자습관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과 그 최소 학습 시간을 이제 지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딴짓을 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결국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습관을 이용한다면 최소 공부 시간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루를 세 타임으로 나눠서 일주일 총 20일 타임 중에 수업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16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야 자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데,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제외하고서라도 일정 시간 이상 자습관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, 사실 거기 있으면 핸드폰도 못하고 책밖에 볼 게 없잖아요. 아니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거나, 결국 그러고 있으면 딴짓을 하고 싶더라도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게 자습관 시스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역시 국어 이유진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좀 독하게 말씀드린다 싶더라도 결국에 보면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문법 공부 같은 게 잘 도움이 안 돼서 되게 고통스러웠는데, 이유진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따라오면서 계속 보완이 되고 결국에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, 그래서 이거에 조바심 내지 않고 쭉 꾸준히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어를 다 맞았었죠. 예시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원리를 설명해놓고 그걸 또 이제 기출문제, 백일기도 등에서 강의하는 거를
따라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다는 생각입니다. 수험생분들이 혹시 지금 문법이 안 된다 생각하신다면 여유를 갖고 이제 차분히 따라오시느라고 저는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성취가 나오게 됩니다. 이제 담당 선생님을 믿고 커리큘럼을 계속 착실히 따라오신다면 이제 어느 순간 자기에 막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완성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공무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각자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자 다를 거고 또 그에 있어서 해결책도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모두 다르겠지만은 개괄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당장 책이 두껍고 뭐 이론이 많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해서 너무 지금 그거에 위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커리큘럼대로 하다 보면 그 책들을 모두 하게 되고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도 알아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또 잡아 놓으실 테고 그거를 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꼭 믿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걸 잊고 푹 쉬세요. 그렇다고 공부에 손 놓지 마시고요.